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영상은 파키스탄의 그 집회를 영상에 한번 올려봅니다. 보시는 돈은 이게 파키스탄 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아주 작은 숫자의 5루피짜리 그 지폐가 되겠습니다. 발행 연도는 1997년 파키스탄이 독립 50주년 기념으로 기념 지폐가 되겠습니다. 미사용. 그러한 지폐를 가지고 오늘 설명과 함께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지폐는 뭐 파키스탄 그 국립은행에서 이제 발행이 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독립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제 발행이 된 그런 미사용급의 이제 5루피가 되겠는데, 이 나라의 그 환율은 7원 한 50전 나오는 겁니다. 7원 한 50전. 1루피가 7원 한 50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뒷면에 건물은 그 나라의 무슨 저 찾질 못했는데 사단 것이 영어로 알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는데 영어를 전혀 모르니 오루피. 에휴. 오루피에 등장하는 그 초상의 인물은 무하마드 알리 진나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무하마드 알리 진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과거에 그 간디 수상하고 친구일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한때는 인도의 그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독립운동가. 한때는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다. 그러다가 1947년 8월 파키스탄의 독립과 동시에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이 되어가지고 파키스탄의 그 국민들한테 촉망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날의 지도자가 되죠. 지도자. 그래, 이 무하마드 알리 진나라는 이 사람이 종이돈 지폐에는 아주 이 나라에도 숫자마다 그 동, 뭐, 이 종이돈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이 인물이 항상 그 등장을 합니다.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지폐마다 이제 무하마드 알리 진나라는 이 나라의 그 국회의장을 지냈다는 이 사람이 들어갑니다. 지폐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큰 나라가 되겠어요. 면적이 세계 이제 33위에 들어가는 나라니까, 엄청 연주의 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세계 5위에 간다고 합니다. 세계 5위. 인구는 세계 5위. 면적은 세계 33위. 정확하게 2019년 기준으로 인구가 2억 2,520만이 된다고 합니다. 2억 2,520만 인구를 가진 그러한 파키스탄 나라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인도에서 아마 분리돼서 이제 따로 떨어진 나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독립 50주년 기념으로서 은행에서 이 5루피짜리 아니겠죠. 또 이제 전체를 기념 주화로 이제 만들어진 발행을 한 그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지폐는 숫자대로 나왔네요. 이것도 5루피, 10루피, 20루피, 50루피, 100루피, 500루피, 1000루피, 5000루피가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고액권이라고 하면 5000루피가 이제 최고의 고액권이 되겠습니다. 작은 단위로서부터 제가 이게 들고 있는 게 5루피가 되겠습니다. 5루피, 10루피, 20, 50, 100, 500, 1500 이렇게 이제 지폐로서 이제 발행이 되고, 동전으로선 1, 2, 5루피 세 종류의 세 가지의 동전만 나온다고 합니다. 동전은 이 나라에서는 20루피, 50루피 그 금액을 넣어서 해마다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해마다 20루피, 50루피 동전 두 종류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20루피, 50루피. 해마다 그 기념 주화식으로 이제 발행을 하는데, 동전에 들어가는 그 디자인을 다른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 돈으로 이제 그 환율을 계산해 놓은 돈을 제가 읽어 드릴게. 현재 제가 들고 있는 5루피는 한국 돈으로 37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7원. 요것이 이제 한국 돈 37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루피짜리가 1000루피라고만 한국 돈 7,54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500루피는 3,770원, 500루피는 3,770원. 100루피는 754원이 나오고, 50루피는 377원, 10루피는 75원이 나오고, 제가 들고 있는 5루피는 이제 37원이 나오네요, 이제. 환율을 계산해 보면.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돈이 이게 100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한국 돈 37원짜리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는 요것이 한 번도 사용이 안된 미사용 그런 지폐가 되겠습니다. 발행 연도는 1997년에 이제 발행이 된 파키스탄 그 독립 50주년 기념을 해서 발행을 한 그런 그 지폐가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이 초상의 인물이 인도에서 독립운동가를 했던 그런 사람이 되고, 국회의장까지 지냈던 사람, 그래서 그 나라의 그 국민들한테 촉망을 받는 그런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있는 5루피짜리 이상 되는 그 지폐에는 다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물이 5, 10, 20, 50, 100, 500, 1000, 5000 종류는 이게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의 그 지폐 종류가 있는데, 전체가 다이 사람의 인물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7년 8월에 이제 파키스탄의 독립과 동시에 초대 이제 국회의장을 지냈다고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선망인 대상, 그 나라에서 이제 아주 촉망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다 보니까 그 나라 집회에 항상 이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하마드 알리 진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 진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게 보기가 참 흔치 않은 그러한 그 파키스탄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동영상에 한번 올려 드려봅니다. 생활 수준은 뭐, 이 나라도 참, 형편이 없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줄여볼까 합니다. 보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빌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